2023년 국가직 9급 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총 5,326명 선발에 12만 1,526명이 지원하여 22.8: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는데요. 31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올해 발표된 직렬별 출원 인원과 경쟁률, 그리고 예상 합격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직 9급의 출원 인원은 12만 1,526명으로 2022년 16만 5,524명에 비해 26.5% 감소하였습니다. 5개년 출원 인원 그래프를 살펴보면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올해 최저 출원 인원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직군 출원 인원은 2022년 14만 1,733명, 2023년 10만 5,511명으로 전년 대비 3만 6,222명 감소하였고 기술직군 출원 인원은 2022년 2만 3,791명, 2023년 1만 6,015명으로 전년 대비 7,776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경쟁률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 또한 올해 22.8:1을 기록하면서 5개년 중 최저입니다. 2022년의 경우 고교 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 과목이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의 이탈이 커졌고 따라서 2021년의 경쟁률 대비 크게 하락했는데요. 올해는 채용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원이 크게 줄면서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왜 출원인원에서 큰 하락을 보였을까요? 인사혁 신천은 고교 선택 과목 폐지, 학령인구 등의 이유를 꼽았는데 이와 더불어 2022년 정부가 작은 정부를 내세워 5년간 공무원 정원 동결을 발표하며 공무원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공시생 수가 줄어든 영향과 젊은 세대 사이의 공무원 임금과 연금, 워라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하락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 20세, 29세까지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0만 53명에서 올해 6만 9,083명으로 무려 3만 970명 줄어들었는데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무원에 대한 젊은 세대의 여론이 출원 인원과 경쟁률 하락에 크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류별 출원 인원과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직류를 제외하고 모두 출원 인원과 경쟁률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출원 인원 일반행정전국. 일반행정전국은 작년 대비 선발 인원 9.8%, 출원 인원 29.5%, 경쟁률은 20.4:1 감소하였습니다. 출원 인원은 3,20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지원하였으며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이는 직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 최대 감소 고용노동. 고용노동직은 올해 101명 선발로 작년 469명 대비 36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직은 가장 크게 선발 인원이 감소한 직류입니다. 출원 인원은 작년 3,732명에서 올해 1,930명으로 48.3% 감소하였습니다. 선발 인원과 출원 인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였지만 선발 인원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쟁률은 작년 대비 11.1:1 증가한 19.1:1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원 인원 최대 감소 직업상담직. 직업상담직은 올해 22명 선발로 작년 125명 선발 대비 무려 82.4% 감소하였는데요. 출원 인원 또한 올해 941명, 작년 2,651명으로 64.5%의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큰 합격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출원 인원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발 인원이 더 크게 감소하여 경쟁률은 21.6:1 증가한 42.8: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 최대 상승 교정여. 교정여는 올해 32명 선발로 작년 118명 선발 대비 72.9% 감소하였습니다. 출원 인원은 올해 1,145명, 작년 1,365명으로 16.1% 감소하였는데요. 선발 인원 감소폭이 출원 인원 감소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경쟁률은 24.2:1 증가한 35.8:1을 기록하며 가장 큰 경쟁률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역대 선발 인원 기록 1위 세무직. 세무직은 전통적으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던 직류입니다. 세무직은 올해 803명 선발, 작년 850명 선발로 선발 대비 5.5% 감소하며 교정 남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선발 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원 인원은 올해 8,292명, 작년만 956명으로 24.3%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전문성이 강한 전문 과목으로 출원 인원이 크게 감소한 것이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경쟁률이 작년 대비 5.3:1 감소하여 10.3: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구분 모집 직류들의 경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서울, 인천,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행정직 서울 인천 경기의 경쟁률이 무려 100.5대 1 증가한 350.4대 1을 기록하며 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은 모집입니다. 출원 인원이 작년 2,499명에서 올해 1,752명으로 29.9% 감소하긴 하였으나 선발 인원이 작년 10명에서 올해 5명으로 50%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행정직 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작년에도 249.9대 1의 경쟁률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모집입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강원, 전북, 대구, 경북은 경쟁률이 상승하였고 그 외 지역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작년 5명 선발에서 올해 8명 선발로 선발 인원이 늘어나 올해 경쟁률은 37.8대 1 감소한 79.6대 1을 기록하였는데요. 경쟁률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작년과 같이 일반 행정 지역 모집 중 서울 인천 경기 다음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 가장 높은 직렬 탑5입니다. 4위까지는 작년과 같았으나 올해는 일반행정 전국이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렬은 일반행정 서울 경기 인천으로 350.4대 1을 기록했습니다. 2위로는 19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교육행정직이 차지하였습니다. 교육행정직은 작년 경쟁률보다 33.1대 1이 감소하였고 출원인원 4,118명 감소, 선발인원 9명 감소하였는데요. 교육행정직은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아 경쟁률이 높은 직렬입니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으로 합격선이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이와 같은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와 난이도가 유사할 경우 90점 전후의 합격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직렬 탑5입니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직렬은 교정남으로 필기 경쟁률 5.4대 1을 보였습니다. 작년 6.8대 1의 경쟁률에서 1.4대 1 감소하였습니다. 출원 인원은 4,854명으로 작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나 선발 인원이 705명에서 907명으로 22.3%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쟁률 최저를 기록한 것입니다. 교정남은 2022년도에도 경쟁률 최하위를 기록한 직류입니다. 2위는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보호남이 차지하였는데요. 보호남의 경우 선발 인원이 5명 증가하였고 출원 인원이 219명 감소하면서 작년 경쟁률보다 1.9대 1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직류의 경우 필기 합격선 또한 낮게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또한 작년과 유사한 73점에서 75점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되는 원서 접수의 경쟁률은 사실 허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응시율과 과락률 때문입니다. 2022년 국가직 9급 공개 경쟁 채용 행정직의 데이터를 살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실제 응시한 인원은 10만 6,902명으로 출원 인원의 77.8%, 즉 미응시한 인원이 22.2%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과락률을 살펴보면 전체 과락률 52.2%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발표된 출원 인원보다 약 20%의 인원이 미응시할 것이고 여기에 과락률 약 50%까지 합친다면 실제로 경쟁 대상이 되는 인원은 출원 인원의 40%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가직 9급에 응시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경쟁률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던 공부 페이스 그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국가직 시험. 끝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